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선 관련주 한때 또 시세 잘 보여주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 모멘텀들이 있더라고요.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우선 대한전선 오늘은 뭐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좀 시장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뭐 싱가포르 8,400억 규모의 전력망 수주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. 대한전선 규모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뭐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력 수급에 대한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과거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을 때의 흐름들은 좀 대부분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한전선 좀 선정해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대한전선 뭐 말씀해주신 모멘텀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가격 전략을 오늘 좀 매수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일단 시장이 뭐 큰 폭으로 좀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조정권을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하시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12,000원 초반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현재 1차 목표가는 15,500원 정도 좀 잡고 있습니다. 아직은 좀 역별로 추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보다는 좀 중간에서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전적점 라인인 10,27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전선 13,000원 이하에서 공략해보는 전략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